오늘도 특별한 하루 들려오는 음악 소리 남의 대표 방송 FM 91.9MHz 남의 FM 안녕하세요. 남해의 아침을 여는 방송 굿모닝 남해입니다. 자, 굿모닝 남해를 진행하는 저는 이태인입니다. 굿모닝 남해는요, FM 91.9MHz 라디오 그리고 남해 FM 스마트폰 앱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자,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8시부터 9시까지 실시간으로 1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신가요? 전하고 싶은 소식 있으시면 보내주십시오. 가감없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굿모닝 남해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어제 이어서 라이브가 아닌 녹화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가 몇 안 되는 애청자분들 다 잃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네, 본의 아니게 애청자 여러분들께 죄송한 마음 전해올리고요. 갑자기 일이 생기는 바람에요. 이제 부득이하게 녹화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자,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남해 FM 공동체 라디오 방송 관련 소식 두 개로 이제 11월 29일 수요일 굿모닝 남해의 아침을 열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요. 자, 오는 12월 1일이죠. 경남 KBS 1TV 저녁 7시 40분에 방송되는 KBS 창원 보도특집 재능에서 나눔으로라는 주제의 다큐멘터리가 방송이 됩니다. 자, 이 다큐멘터리에 저희 남해 FM 공동체 라디오 방송이 많이 포함이 돼서 방송이 됩니다. 지난 여름부터 창원 KBS에서 특집 방송으로 준비를 해 오셨는데요. 드디어 12월의 첫째 날 12월 1일 저녁 7시 40분에 경남 KBS 1에 KBS 1TV에서 방송이 된다고 알려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남해 FM 공동체 라디오 방송은 비영리 공익 지상파 라디오 방송입니다. 자, 군민들로 이루어진 방송 자원 활동가들께서 방송을 직접 기획하고 또 녹음과 편집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죠. 말 그대로 재능을 나눔으로 이렇게 성화시킨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이러한 내용들이 담길 것 같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식은요. 여러분 세바시 아시죠? 세바시,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유명하잖아요. 네, 이 세바시의 지방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시, 지방시 15분입니다. 서경방송에서 기획하고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남해 FM에서 지방시, 프로지방러들의 스탠드업 강연쇼, 지방방위대 강연자로 참여를 합니다. 오는 12월 5일 화요일 날 저녁 7시입니다. 자, 국립경상대학교 국제어학원 본관 1층 대강당에서 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주최하는 스탠드업 강연쇼에 강연자로 제가 참여를 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예, 세바시의 지방편이라고 보시면 될 듯한데요. 서울 대신 지방을 선택한 프로 지방러들의 스탠드업 강연쇼 지방방위대란 프로그램입니다. 자, 이번이 2회째를 맞이한다고 해요. 지방방위대 주제는요. 지방방송이 지방방송했다 입니다. 다른 세 분의 강연자들과 함께합니다. 저는 공동체 라디오 방송의 가치와 역할 그리고 남해 FM 공동체 라디오 방송을 설립함에 있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은 남해 FM 공동체 라디오 방송의 작은 이벤트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11월 29일 수요일 굿모닝 남해의 아침을 함께 열어보았습니다. 이찬원이 보내드립니다. 참 좋은 날.
유난히 힘이 들던 날 꽃이 되어 별이 되어 내게로 다가온 당신 소리내어 울고 싶던 날 운명처럼 연인처럼 내게 온 선물 그대 없이 나도 없었고 그대 있어 나도 있네요 꿈을 꾸듯 그대와 걸어갈게요 하늘까지 저 구름까지 내가 사네요 평생토록 그대만 지켜줄게요 해가 되어 저 달이 돼요 참 좋은 날 그런 날 우리 만난 날 또 시련이 계절들이 비고 또 저물어가고 그대만 영원히 내 사랑인걸요 참 좋은 날 그 멋진 날 눈부신 그날에 그 수많은 슬픔은 모두 네, 이찬원의 참 좋은 날 첫 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우리나라 전반적인 기상정보 알아보겠습니다. 자, 한파주의보가 강원도와 경상북도에 내려져 있고요. 그리고 강원도, 경상북도, 부산, 울산 건조주의보가 지금 또 발령이 되어 있습니다. 자,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곳에서는 산불 조심 또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자, 기상청 발표 오늘의 남해군 기상정보입니다. 자, 오늘 남해군은요 종일 흐리다고 합니다. 저 오늘 아침 제법 추운데요. 아침에 3도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낮 최고 10도까지 오른다고 합니다만 내일은 이번 기울 들어서 가장 추운 날이 될 듯합니다. 영하 3도까지 내려간다고 하네요. 영하 3도. 저 올 기울 들어서 가장 추운 날씨입니다. 상온이 가장 낮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동파 예방하시고 또 주의하셔야 할 듯하고요. 남해군 육지 바람 오전에는 북동풍이 초속 2에서 3m 정도로 분다고 하고요. 자, 오후부터는 바람 방향이 좀 바뀌어서 서풍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불어온다고 합니다.
자, 바람의 세기는 초속 2에서 9m까지 오후로 갈수록 바람은 좀 세어진다고 하고요. 습도는 아침 75%로 시작해서 한낮에는 55%까지 떨어지는 건조한 날씨를 보인다고 합니다. 자, 오늘 일출 시간은 아침 7시 15분이었고요. 자, 일몰 시간은 저녁 5시 18분이라고 합니다. 자, 대기질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오늘은 좋음으로 예보를 하고 있습니다. 노래 띄워드리고 이어서 바다 기상 정보와 수온 정보 그리고 물때 정보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원이 보내드립니다. 만약에 당신이 그 누구와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 할 수 있나. 정동원의 목소리로 만약에 같이 했습니다. 자, 기상청 발표 우리나라 바다 기상정보 알아보겠습니다. 자,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곳 울릉도와 독도 강풍주의보 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또
동해 먼바다에 풍랑경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동해 남부 먼바다에 풍랑주의보도 함께 이렇게 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저 남해안과 서해안은 별다른 특보 현황은 없이 좀 조용한 편입니다. 네, 기상청 발표 남해 서부 앞바다 기상정보 알아보겠습니다. 저 남해군이 속한 경남 서부 남해 앞바다 자 오늘 종일 서풍과 북서풍이 초속 4에서 8m 정도로 분다고 합니다. 파고는 오늘 종일 0.5m에서 최고 1m까지 인다고 하고요. 자 오늘의 이 기상 조건은 주말까지 계속 이어진다고 합니다. 자 국립수산과학원 발표 남해 앞바다 강진만 미주 앞바다, 상주 앞바다 수온 정보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자, 남해 앞바다 수온. 어제 제법 세찬 바람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수온이 조금 내려갔습니다. 먼저 상주 앞바다 수온 정보. 자, 상주 앞바다 어제 최고 수온이 14.9도를 기록했고요. 오늘 아침에는 14.4도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전날에 비해서 최고 수온은 0.1도가 낮아졌고요. 아침 시작 온도는 0.4도가 낮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주 앞바다. 미주 앞바다 수온 정보입니다. 미주 앞바다는 어제 최고 수온이 14.9도를 기록했어요. 자, 오늘 아침에는 14.7도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미주도 전날 최고 수온보다 0.2도가 떨어졌고요. 아침 시작 수온도 0.1도 정도 낮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남해 강진만 바다 수온 정보입니다. 남해 강진만 바다는 뭐 말 그대로 널뛰기 수온이죠. 자, 강진만 어제 최고 수온 전날보다 0.1도 낮은 13.1도였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는 전날 수온보다 무려 2.2도나 낮은 10.9도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수온이 8도 이하로 내려가면 양식장 고기도 동사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강진만 바다 수온 빠르게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벌써 10도까지 내려가면 이쪽에 남면 가천, 남면 앞바다 같은 경우에는 영등철인 2월달, 3월달이 돼야 수온이 10도 정도 이렇게 내려가는데요. 자, 벌써 강진만은 수온이 10도까지 내려갔다. 강진만의 영등철 수온이 4도까지 내려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자, 오늘의 물때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11월 29일 수요일입니다. 남면 평산리 기점에 오늘 물때 정보. 자, 오늘은 아홉물이죠? 네, 아홉물입니다. 만조가 10시 7분, 오전 10시 7분, 그리고 저녁 10시 3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간조는 새벽 3시 27분, 오후 4시 9분이라고 합니다. 자, 오전 10시 7분 만조에서 오후 4시 9분 간조까지의 조고차는 262cm를 나타내고 있고요. 예, 저녁 10시 3분 만조까지의 조고차는 187cm라고 합니다. 자, 이상 기상청 발표 전국의 기상정보 그리고 우리 남해 업을 중심으로 한 육지 기상정보 그리고 남해 서부 앞바다 기상정보와 상주 미조 강진만 수온정보, 물때정보까지 같이 한번 알아봤습니다. 장태희의 도라지 듣고 지역 소식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기다림
짓고 피어나면 사랑을 하자던 당신 기다림이 터져버린 보랏빛 내 사랑을 혼자 시들게 두시렵니까 폴라비가 유혹하게 두시렵니까 돌아 돌아 장태희의 도라지 띄워드렸습니다. 자, 지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네, 남해군이 올해의 SNS, 예, 인스타그램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남해군이 제9회 2023년 올해의 SNS에서 기초지자체 인스타그램 부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올해의 SNS는 한국소셜컨텐츠진흥협회가 주최를 하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후원하는 시상식이라고 합니다. 자, 공공기관, 기업, 비영리단체 등이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우수기관을 선정하는 누리소통망 분야의 국내 최고 권위의 상이라고 합니다. 자, 2018년 5월에 개설된 남해군의 인스타그램, 자, 지역의 아름다운 문화와 또 관광지를 널리 알리는 한편 이용자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다양한 이벤트를 펼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국어, 그러니까 영어, 일본어, 베트남어, 중국어, 릴스 콘텐츠도 같이 제공이 되고 있다고 하네요. 남해군에서 운영하는 남해랑 썸타자 블로그가 2019년에 대상을 또 수상을 했고요. 2021년과 2022년에도 연속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자, 남해군은 여기에 더해서 최근 대세인 SNS로 부상하고 있는 인스타그램 분야에서도 최우수상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자, 이에 대해서 장충남 군수, 소통과 공감형 컨텐츠를 더욱 확대해서 양방향 소통 행정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고요. 그리고 차별화된 다국어 콘텐츠 제공으로 또 남해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임영웅이 보내드립니다. 사랑역.
임영웅이 보내드렸습니다. 사랑역. 네, 여러분들께서는 FM 91.9MHz 남해 FM 공동체 라디오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굿모닝 남해를 듣고 계십니다. 자, 굿모닝 남해는요, 매일 아침 8시에서 9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남해 FM 공동체 라디오 방송은 FM 91.9MHz 라디오 그리고 스마트폰 앱 SNS인 페이스북과 유튜브로도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자, 지역 소식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자, 남해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2차 대표협의체 회의가 지난 27일 종합사회복지관 다목적홀에서 개최됐다고 합니다. 자, 남해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요, 장충남 군수가 공공위원장으로 되어 있고요. 민간위원장으로는 신차철 씨입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른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심의하기 위해서 각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위원들의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이 됐다라고 합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바탕으로 골고루 혜택받는 따뜻한 생활복지로 어려움은 줄이고 행복은 두텁게 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 9개의 전략체계와 또 41개의 세부사업이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으로 또 수립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마을안전지킴이 사업, 그리고 스마트 경로당 사업,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사업이 추가됐다고 하고요. 자, 신차철 민간위원장은 대표협의체 위원분들은 누구보다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계신다. 각 자리에서도 지역사회보장을 증진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자, 이에 대해서 장충남 군수, 군민이 함께 누릴 수 있는 생활 밀착형 현장복지가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절실하다면서 행복한 동행, 비상하는 남해라는 군정 목표가 국민들의 피부에 직접 느껴질 수 있도록 꼼꼼히 차근차근 챙겨나가겠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자, 남해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요, 민간협력을 통해서 복지증진과 지역 내에 있는 복지 문제를 해결하고 또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 시행, 평가를 하는 단체라고 합니다. 자, 대표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10개 읍면협의체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고요.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및 다양한 복지자원 확보 같은 지역사회 복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지역 소식 계속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손태진이 보내드립니다. 타인. 우리는 타인이었고 지금도 타인이지만 잘 봤던 한순간에 짓궂은 만남도 있었지. 우연히 시작 되었던 그날의 작은 인연이 내 야윈 가슴 속에 너무나 큰 상처로 남아 그렇게도 빨리 끝날 맺지 못할 사랑이었다면 처음부터 우리 서로 만나지도 않았어야 좋았을 것을. 심술 꽂은 그 인연 하필 우릴 찾아와 후회이다지 가슴 아파
되게 하나. 그렇게도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필이면 당신과 나였나. 그렇게도 빨리 끝날 인연이라면 맺지 못할 사랑이었다면 전부터 우리 서로 만나지도 않았어야 좋았을 것을. 심술 궂은 그 인연 하필 우릴 찾아와 왜 이다지 가슴 아프게 하나. 그렇게도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필이면 당신과 나였나. 가슴 아프게 하나. 그렇게도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필이면 당신과 나였나. 하필이면 당신과 손태진의 타인 보내드렸습니다. 자, 남해군 전국 장애인 탁구대회 예, 성황리에 개최가 됐다고 합니다. 자, 남해군이 제23회 대한장애인탁구장협회장 전국장애인탁구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라고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남해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됐다고 하고요. 제23회 대한장애인탁구협회장배 전국장애인탁구대회에서는 400여 명의 선수단이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대한장애인탁구협회가 주최를 하고요. 대한장애인탁구협회와 남해군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 제2023년 장애인탁구종목 랭킹 점수 100점이 부여되는 대회라고 하는데요. 개인 단식 종목의 체급별 1, 2, 3위 선수들에게 메달이 지급이 됐다라고 합니다. 네, 이어서 삼동면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삼동면 사마마을과 주식회사 사마테크 예, 자매결연을 맺었다고 합니다. 삼동면 사마마을은요, 27일 사마마을 해관에서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소재한 주식회사 사마테크와 협력과 상생을 위한 자매결연 협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자, 이날 자매결연 협약 체결식에는요, 사마테크 김철우 대표와 또 사마테크 김복회 전 대표, 그리고 사마마을 박남열 이장을 비롯한 주민 40여 명이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해군의회의 임태식 의장과 남해군의회의 강대철 의원, 김지영 삼동면장이 참석해서 축하를 했다고 합니다. 삼동면과 사마테크는 이번 이 협약을 통해서 우의정진과 교류활동을 통한 상호번영 그리고 발전을 도모하고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또 필요한 정보 공유와 또 공동관심 사항에 대해서 서로 협력하면서 주민들과 소속 직원들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그런 정책을 같이 펼쳐나가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번 협약식을 기념해서 마을에서는
보물초 10kg짜리 세 박스와 참다래 10kg짜리 다섯 박스를 전달했고요. 주식회사 사마테크에서는 사마마을에 센서등 10개와 또 기념타월 100장을 전달했다라고 합니다. 주식회사 사마테크는요, 조명등을 개발하는 제조업체라고 합니다. 사마마을 출신의 향후기업이라고 하고요. 올해 고향사랑기부금 500만 원을 남해군에 기탁한 바도 있다고 합니다. 자, 김호중이 보내드립니다. 테크를 걸지 마. 이리저리 이사 갔을 거란 착각도 마라. 그래 한때 삶의 무게 견디지 못해 빈긴 세월 방황 속에 청춘을 묻었다. 속절없는 세월 탓해서 뭘 해. 되돌릴 수 없는 인생인 것을 앞만 보고 뛰어 내 인생에 테크를 걸지 마. 속절없는 세월 탓해서 뭘 해. 되돌릴 수 없는 인생인 것을 지금부터 뛰어 앞만 보고 뛰어 내 인생에 테크를 걸지 마. 네, 김호중의 테크를 걸지 마 보내드렸습니다. 자, 남해군이 2023년 여성폭력추방주간 민관합동 캠페인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자, 남해군과 보물섬 가정의 행복상담소 여성폭력추방주간을 맞아서 27일 남해읍 사거리와 또 읍 일대에서 민관 합동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번 캠페인에는 남해군과 보물섬 가정행복상담소 그리고 남해경찰서 엄마품지킴이단 등불 남해지부 한국자유총연맹 남해군지회 남해경찰서 국제소롭티미스트 남해클럽 등 관계자 40여 명이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캠페인 참가자들은요, 여성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피켓 홍보, 그리고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 성인지 감수성 OX 퀴즈 룰렛 돌리기, 그리고 폭력 예방 홍보 미디어 송출 등 홍보 물품 배부와 함께 활동을 전개를 했다고 합니다. 보물섬 가정행복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상담 및 예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또 찾아가는 폭력 예방 통합 교육 그리고 성평등 교육을 매년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연 소식, 고현면 참연 마을 소식 하나 전해드릴게요. 네, 고현면 참연 마을에 참연 들꽃 경로당이 새롭게 들어섰다고 합니다. 참연 들꽃 경로당은 참연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 담긴 숙원 사업이라고 합니다. 1억 2천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이 됐고요. 지상 1층 연면적 33.75제곱평방미터 규모로 이렇게 지어졌다고 합니다. 참연 마을 들판과 또 남해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곳에 자리를 잡았다고 해요. 예, 건물 옆에 정자와 또 계단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아담하지만 마을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전혀 없는 실속 있는 사랑방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자, 지난 24일 열린 준공식에는요, 장충남 군수와 정영란 군의회 부의장을 비롯해서 경로회장 등 50여 명이 이렇게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장윤정이 보내드립니다. 불나비.
장윤정의 불나비 보내드렸습니다. 난면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난면 새마을협의회 분예회가 재활용품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합니다. 지난 27일 난면 공설운동장 주차장 그리고 난면 목욕탕 옆 공터에서 회원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3년 제3회 재활용품 헌옷 수집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합니다. 지난 3월과 8월에 이어서 세 번째로 이렇게 개최된 재활용품 그리고 헌옷 수집 경진대회는요. 새마을 지도자들의 탄소 중립 실천과 또 녹색 경제 전환에 대한 지역사회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추진됐다고 합니다. 이날 제3회 경진대회에서 수집한 재활용품은 총 48톤이라고 합니다. 1회에서 3회까지 누적해서 총 132톤 그리고 헌옷은 1.7톤으로 총 8.8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한 해 동안 난면 새마을 지도자들은 각 마을에 버려진 폐비닐, 헌옷, 종이, 플라스틱을 수거하는 등 환경오염 방지에 앞장을 섰다고 합니다. 자, 이날 행사를 통해서 조성된 수익금은요,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뜻깊게 또 사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남해군 보건소 소식 한 가지 보내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술로 1차만 9시 전에 집으로. 네. 자, 남해군 보건소의 119 절주 캠페인 슬로건입니다. 자, 남해군 보건소가 11월 음주 폐회 예방의 달을 맞아서 음주 폐회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또 건전한 음주 문화 확산을 위해서 남해 경찰서와 협력해서 지난 24일 남해군청 광장에서 119 절주 캠페인을 펼쳤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음주로 인한 각종 폐회와 또 음주사고 등이 급증하는 이런 연말 연시를 앞두고 음주 폐회와 또 올바른 절주 문화를 알리기 위해서 매년 11월을 음주 폐회 예방의 달로 이렇게 지정을 했다고 합니다. 119 절주는요, 한 가지 종류의 술로 1차만 밤 9시까지 마무리하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송가인이 보내드립니다. 엄마 아리랑. 사랑 엄마
어머니 송가인의 목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엄마 아리랑. 자, 남면 소식 하나 더 알아볼까요? 자, 남면 새마을 부녀회가 연말을 맞아서 사랑의 김치 떡국떡 나눔 행사를 지난 27일 새마을 공동작업장에서 펼쳤다고 합니다. 이번 행사는 새마을 부녀회원 10여 명이 참여를 했다고 하고요. 사랑과 정성으로 떡국떡을 소분하여 포장하고 또 나박김치를 담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마련된 김치와 떡국떡은요. 홀몸 어르신과 또 장애인 취약계층인 저소득층 50세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남해읍 외근마을 향후 김준래 씨 사랑의 귤, 예, 사랑의 귤을 2년째 기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남해군 남해읍의 외근마을 출신의 향후 김준래 씨가 제주도에서 직접 재배한 10kg들이 귤 20박스를 남해읍 행정복지센터에 기탁을 했다고 합니다. 제주도 서귀포에 거주를 하면서 더 줄래 농장을 운영하는 향후 김준래 씨.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귤을 고향에 기탁을 했다고 합니다. 김준래 씨는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 고향에 계신 어르신들과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라마 도움이 되고 싶어서 기탁을 하게 됐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자, 이날 기탁받은 성품은 지역 내의 독거 어르신 또 그리고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동면 소식입니다. 자, 이동면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해충방역서비스를 실시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이번 사업은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통합서비스인 통합사례관리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고 하고요. 쥐나 바퀴벌레, 벼룩 같은 이런 해충에 취약한 가구를 대상으로 방역서비스를 실시하고 또 건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합니다. 남해군 소식입니다. 자, 남해군이 지난 24일 농가조직화 및 기획생산체계 구축을 위해서 경북 어성군의 선진지 견학을 실시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2023년 공공급식 기획생산체계 구축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이 됐다고 하고요. 추진된 이번 견학에는 남해군 먹거리 생산자회 회원 그리고 교육지원청 영양교사 등 24명이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어성 로컬푸드 직매장을 방문해서 남해군에 적용 가능한 방안을 발굴도 하고요. 또 어성 로컬푸드 직매장은 2022년도 12월에 개장했는데요. 개장 1주년을 앞두고 10억 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한 곳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파, 양배추, 배추, 브로콜리 등을 재배해서 기획 생산을 적극 실천하는 선도 농가도 방문해서 재배 기술 그리고 출하 계획 조정 등을 파악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날 참가자들은요. 서로 간의 소통을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농가 조직화 및 기획 생산에 대해서 한층 더 깊은 이해를 가졌다고 합니다. 자, 설천면 소식입니다. 설천면 행정복지센터가 지난 27일 노량 회센터 내에 위치한 겨울꽃인 꽃양배추 1000본을 식재를 했다고 합니다. 꽃양배추 식재 행사에는 설천면 새마을 부녀회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합니다. 자, 서면 소식입니다. 서면 주민자치회가 11월 정례회의를 개최했다고 합니다. 자, 서면 주민자치회는 지난 24일 서면 행정복지센터에서 11월 정례회의를 개최했다고 하는데요. 이날 회의는 위원 34명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자, 2023년도 운영 및 활동 사항과 내년 주민자치회 운영 계획안을 심도 있게
토론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주민총회 개최 계획에 대한 안내가 좀 주요하게 다루어졌다고 하고요. 주민총회는 면민 누구나 참여해서 다양한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 공론의 장이라고 합니다. 서면 주민자치회는 내년 주요 사업으로 여수시 주민자치회 친선 교류 및 선진지 견학, 그리고 마을별 생활 쓰레기 배출함 설치, 서면 안내 간판 설치, 마을 바랫길 활성화, 남상 마을 해안 방파제 주민 참여 벽화 그리기, 그리고 어르신과 함께하는 힐링 꽃꽂이, 찾아가는 우리 동네 영화관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저희 남해 FM 공동체 라디오 방송 스마트폰 앱 설치 안내 좀 드리겠습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남해 FM을 검색하시면 쉽게 설치할 수가 있죠. 광고 같은 거 없습니다. 무료입니다. 자, 아이폰도 애플 앱스토어에서 남해 FM을 검색해서 설치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남해 FM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시면 남해 FM의 실시간 라디오 방송도 들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인터넷 뉴스, 재방송인 팟캐스트와 유튜브도 함께 시청이 가능합니다. 우리 남해의 소식을 가장 빠르고 또 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설치하셔서 그 즐거움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아침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 동안 함께한 굿모닝 남해, 이제 인사를 드려야 할 시간입니다. 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도 건강 유의하시고 의미 있는 그런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굿모닝 남해 이태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